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북한도 십자가가 진짜 오랜만은 아니죠. 사실 이제 북한도로 간그 크리스천들을 조명했던 영화는 아마 영화가 이제 처음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고 이야기 선생님으로 선생님에 대해 김홍기 교수님과 음악 감독을 맡으신 유영선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사실은 오늘 또 김웅 교수님께서 또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그래하셔가지고 처음에 우리 이제 영화를 보신 소감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분들하고 함께 나누신 내용들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시작해보도록 유튜브로 계속 올라온 걸 봤고 또 TV도 봤고요. 근데 영화도 보니까 재밌습니다. TV로 보고 어제도 봤을 때는 새벽까지 봤거든요. 몇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부분은 스톱시켜서 끄고 그 위치, 카메라 위치를 너무 좋았어요. 세 가지가 너무 좋았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북한도라는 점. 북한도가 좀 나왔거든요. 서간도하고 북한도가 있는데 서간도는 부자들이 많이 갔어요. 강춘이나 신지인이라고 만지고 있어요. 지금 부자들도 많이 갔어요. 장춘 만지고 투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백석이라는 팀이 가서 밤에 밤마다 부자들이 막 노래하고 그런 것도 조선인의 요술이라고 삼는 것도 마음 아파서 진짜 나라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북한도는 같은 경제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설명이 나오는 거죠. 경제적이와 교육적이와 공익적인 것들이 북한도를 딱 지역을 특정한 것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영화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처럼 미저러블한 사람인데 더 미저러블이죠? 더 미저러블이 아니라 더 뭐라고 할까? 삶을 충실하게 산 자기 자신을 삶을 충실하게 산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켰던 게 너무 좋았어요. 영화 동주나 이런 경우는 동주나 승몽주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너무 그두 사람을 좋았었는데 어떤 일상 학생 때 앞에서 치치던 명동학교 아이들 이야기라든지 15만 우리 TV에서 실장에 나오는 허다한 주민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허다한 주민들을 세계로 좋았어요. 민동기가 운동한 주민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허다한 주민들을 이 영화에서 많이 살리고 있어요. 북한들은 진영하고 그다음에 생일상 그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귀국하고 나서 민동기 특집 만드는 거의 모든 방송국하고 기획하고 영상 작성하고 드론을 띄워달라고 해가지고 KBS 드라마 스페셜 만들 때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명동마을을 최초로 찍었어요. 근데 제가 KBS 그 PD님한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산 이거요. 뭐죠? 선바이. 이것 찍어달라는데 못 찍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쫙 예고편에 트레일에서 쫙 오는데, 와, 내가 반태경 PD님한테 말도 안 했는데 저걸 어떻게 찍었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산이.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말 다양한 다 영화 캡션입니다. 다양한 캡션인데, 이거요, 선바이. 이건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전 여기 산장에 가서 또 쉬고, 이 선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많이 찍죠. 여기 올라가서 근데 여기 이거 찍은 거였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 선바이 사진도 중요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요 마을 전체를 이렇게 포커싱을 여기다 잡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자료예요. 이거는
아무도 이걸 글이라고 해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아냈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요거 윤동주 집이거든요. 선바위가 이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요건 제가 찍은 건데요. 윤동주 현재로 들어온 것이 너무 좋았고, 네 번째는요. 첫째는 북간도로 지은 거, 두 번째는 정말 허다한 증인들을 살려낸 거, 보이지 않는. 세 번째는 이 영상들. 이거 외에도 너무 많은데요. 특히 선바위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악이었어요. 음악이 너무 겸손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서 크게 못 들어가지고 운전할 때막 세게 해놓고 하는데, 정말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데 음악에서 겸손이 느껴져요. 음악 감독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상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나레이션을 살려줄까 해서 중요한 나레이션이 나오면 그냥 침묵으로 들어가요, 음악이. 그리고 또 즐겁게 막 우리가 여기서 학교를 지었지 뭐 이런 얘기가 나면 뭐 가야금으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또 가볍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영상을 살려주는 음악. 그래서 또 음악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네 가지가 감동이 없고, 결론은 이 영화를 여러분들 오신 분들 여기 제 눈에 한 지금 500명 보이는데, 그 500명이 한 5만 명이 볼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말고, 그리고 그 교회나 학교에서 볼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아마 보게끔 하고 싶은데, 스크린으로 봐야 돼. 이 스피커하고 이 컴퓨터로 보면 도저히 못 느낍니다. 전 텔레비 집에서 컴퓨터 봤을 때 눈물 안 흘렸어요. 근데 아까 조기한테 있다가 음악 눈물이 막 나오는데 전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음악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음악 감독님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우리 유영선 감독님을 소개해드리면요. 예전에 그 국립예술원이었었죠. 국립국악원에서 예술 감독님을 역임하셨고, 또 올해가 이제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범국민본부에서 또그 예술 감독으로서 또 활동을 하셨고요. 또 이번에 CBS의 북간도 십자가의 음악 감독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셨습니다. 사실 그이 영화가 올해 우리 그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폐막작으로 이제 상영이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개봉이 전이어서 한 4월 중순이었었거든요. 그때 버전하고 지금의 그 개봉 버전은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음악을 입힌 스코어 작업이 아마 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유영선 감독님께서도 물론 이 영화를 숱하게 많이 보셨고 직접 제작에 참여하셨지만, 관객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눠주실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나 질문 주시면은 답변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제 이 음악 작업에 제가 이제 혼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 그런 기대를 제 생애에서 맛보는 것은 포기한 지좀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 자체가 혹시 시효를 다한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바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천천히 망해가는 것, 좀 더디 무너져가는 것, 그 정도로도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뭐 제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반대경 PD와 김동민 부장이 유방을 맡아달라고 저한테 왔으니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15만 원 탈취 사건이 놈놈놈 영화의 소재로도 쓰였을 것인데,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우선 그 반대경 PD와 김동민 부장에 대한 지극한 연민 같은 게 있었고, 이 사람들을 외롭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동주 시인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까지 시인이 되고 싶었었는데, 어렸을 때 그때 제 가슴에 콕 박혀서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 그 다음에 대학 들어왔을 때 정말 닮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통일 애국지사로서도 훌륭한 분이지만 한 남자로서 정말 닮고 싶었던 분이 문육한 목사님. 그러니까 문육한 목사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연정 같은 것은 일종의 덕후 개념이에요. 팬심 같은 거죠. 그게 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고, 저는 기장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김재준 박사님 같은 분들은 저희가 아주 익숙한 내 생애 내내. 이를테면 여기 북간도의 십자가의 주인공도 문동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사람이 쓴 책을 네 권씩이나 읽었으면 꽤 많이 읽은 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김 선생님 시집은 제가 한 권도 못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문동한 목사의 그 책은 제가 네 권이나 갖고 책을 다 봤어요. 줄을 그어가면서. 그러니까는 그분의 생각이 제 안에 이제 채곡채곡 쌓여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분들은 제 영웅들이에요. 제 인생 내내 생애 전부를 털어서 영웅 같은 그런 분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CBS가 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좁고 어렵고 어려운 외로운 선택이긴 하지만은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직한 연민과, 또 하나는 내 영웅들, 내 생을 통틀어 정말 영웅과 같은 그런 분들의, 이런 분들이 내 가슴에 이제 깊이 들어와 앉는 그런 일상을 한참 보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해서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이 음악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는 뭐 처음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독 영화 카테고리로서 분류할 수 있는 영화들이 뭐 한 1년에 한 5편, 6편 정도 이렇게 이제 개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다큐멘터리 위주였었고, 그동안에 그 간간이 가끔씩 이제 이가 그 북간도에 있었던 그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활동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영화들이 간혹 나온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경지 목사님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나 아니면 아이오레라는 그런 작품 중에 간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북간도의 십자가처럼 전면적으로 이거를 소재와 주제로 이렇게 부각시킨 영화는 사실은 이 영화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 또 영화 역사상에서도 좀 아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오히려 좀 약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CBS에서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되고 지금 현재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말씀 질문을 드리면은, 아마 이 영화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시가 한 2-3편 정도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시라든가 좀 말씀을 더 좀 덧붙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유용선 선생님 끝나자마자 책 다 드릴게요. 제 책 다 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전 유용선 선생님 만드신 CD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북간도라는 그 이제 대상을 설정한 거, 그다음에 허다한 증인들을 살려낸 거,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영웅들을 살려낸 것, 그 다음에 선바이 등의 영상미, 그 다음에 겸손한 음악을 얘기했는데요. 다섯 번째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점입니다. 이 굉장히 복합적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설을 쓸 때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이제 나는 맨 처음에 1부에서는 남편을 했다가 2부에서는 이제 그 매부 시각에서 했다가 3부에서는 이내 언니 시각으로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사의 진찰 보고서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장이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의사가 그 진찰 보고서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양쪽을 복합적으로 다 쓴 것 같아요. 굉장히 복합적인데 뭐냐면 1인칭 화자인데요. 그 화자는 사후 주체예요. 기용도시에 많이 나온 죽은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다. 우리가 듣는 게. 그 죽은 사람이 증언하는 건요, 굉장히 진실하게 들려져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든지, 기용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오키나와 문학이라든지, 죽은 사람이 증언하면 그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죽은 사람이 증언하면서 역사가가 프리젠트 하면서, 그 다음에 사학자들이 해설을 하는 이런 다각적인 아주 시점을 이용한 게, 저는 그렇게 봉오동 전투나 이거 제가 국뽕영화라는 책을 내려고 그래요. 굉장히 국뽕영화를 좋아해서. 근데 그게 이제 국뽕영화들이 사실을 왜곡시키는데, 그 동주영화 보고 이준익 감독님하고 이렇게 몇 번 시내 토크를 했어요. 영화 끝나면. 근데 사실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동주의 영화는. 제가 논문도 쓰곤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준익 감독님 한 10부작으로 드라마 만들자고 그러세요. 나중에 제대로. 근데 지금 이거는요. 그 상상력을 극도로 억제하고 보고문학적인 르포르 따지면서도 그 진실성을 전하려고 역사적 사료와 그 다음에 증언과 그것도 사후주체로 그걸 나누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에서 윤동주 씨를, 그러니까 동주 정할 때도 이제 이준익 감독님하고 끝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사회를 해가지고 시를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빠지고 뭐 이렇게 됐대요. 관객들한테 시가 지금 동주에서는 14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를 선택할 때 이거는 이제 두 편이 나오고 별에는 밤하고 서시가 나오고 동주야가 나와요. 문익환 목사님 쓴 거. 근데 좀 약간 그 제가 보면서 아 이건 시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넣었으면 하는 시가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날 이런 것은 이제 윤동주가 완전히 언어 착각 현상으로 5개국어를 공부하거든요. 만주어까지 성적표 보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조선어, 만주어. 일본어 성적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혼동 현상을 겪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이나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일본어도 들어가고 이런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만주에서 사는 북한에서 사는 성장기의 아이들이 겪는 무의식 같은 거 이런 거 어떤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밤에 눈이 소복해 왔네. 지붕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이불인가 봐.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눈이 많이 오는요.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날이지.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이나 뭐 비정규직이나 이거 덮어주려고 눈이 온다는 거예요. 얘는요. 얘 생각이. 만주에 사는 애들, 부잣집 애들 생각이 이런 거죠. 지붕이랑 밭이랑 길이랑 추운다고 덮어주려고 눈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중에 좀 들어가면 어떤가 이런 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이죠. 오줌 싸기지도. 여기 보면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지도 지난번에 내 동생 오줌 싹 그린지도인데 꿈에 가본 별나라 지도인가 그 다음에 만주 땅 지도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주에 살면서도 아이들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별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나라가 두 번이 나와요. 윤동주 시에서 여기죠.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뭘 먹고 사나. 근데 이 별나라라는 잡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별나라를 갖다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반갑는데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무덤 가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15만 원 사건, 그다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명동마을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쉽게 볼 시가 아니라 바닷가 사람, 산골의 사람 감자 먹고 사나,
빈센트 반 고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봤나?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3면에 가면은 별나라 사람들, 별나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별나라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다. 3.13, 15만 원 사건, 그 많은 예, 군관학교. 그래서 얘가 이걸 썼을 때는 별나라라고 한 거 또는 여기 이 오줌싸개 지도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부자로 사는데 이렇게 별나라로 간 사람들이 명동마을에서 하면서 본 거예요. 얘는 자기네 학교 선배나. 그러니까 얘 마음은 어땠나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좀 그 영상을 고치거나 이러실 때는 이걸 좀 이런 시대를 좀 살려주면은 그 좀 더 살지 않을까. 그냥 서시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상투적이보다 우리가 디패밀리얼리제이션 낯설게 만들고 오히려 이런 시가 들어가면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일본에 수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본 시장이 이거 봅니다. 일본 사람들 모임에서 자막 넣어주면은 그래서 어 좀 더 이렇게 좋은 영화였고 그리고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영화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저 한태영 감독님께서는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한번 판로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북한도 십자가 사실 팔지는 않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악 감독 유현성 감독께서 직접 하셨던 OST 작품을 했던 건데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관객분들하고 이제 그 Q&A 시간을 가질 건데 질문을 하신 분들한테 세 개를 선착순으로 CD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특별 선물인데 문진입니다. 아마 열어보시면 아주 대단한 선물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께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규 교수님께서는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아마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영화가 전편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음악이 그러니까 스코어가 계속 깔려 있는데 좀 저한테는 좀 그 영화 보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좀 약간씩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나중 후반부 중 후반부로 가면서 좀 영화가 좀 그 감정적으로 고조될 때 같이 열리면서 오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리듬이 그러니까 국악 리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진진모리라든가 이런 장난에 맞춘 약간 변주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며 또 특히나 어떤 장면에서 감독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그 힘을 줬던 그런 작품이랄까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김은교 교수님이 이제 뭔가를 결정하시면 전 아마도 이렇게 고개 숙이게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신뢰를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이제 음악은 제가 이제 국악 어느 순간부터 국악을 했어요. 국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국악 쪽에 그 동네에서 국립국악원이라는 데서 예술 감독을 하면 대충 한 동장쯤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좀 잡은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국악이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들이 제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한 20년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꼼수가 있는 거죠. 방법도 알고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만 해도 사실은 전통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서적 그 뭐랄까요 설득력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세대인 게 당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하죠. 역사적으로 국악이 조시되지만 이런 모습일 것이다 짐작을 하지만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작업을 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그 두 가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제 음악 작업은 되었고, 국악기가 많이 들어온 것은 제가 이제 국악 그 이제 제 자산이 국악이라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 음악은 그 서양 음악 작곡을 했으니까는 그것이 양학적인 요소와 잘 어우러지게끔 하는 데는 저 남들의 또 하나의 꼼수가 있다는 거,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악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그 제가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아, 집중했다기보다도 저도 이렇게 오 우아하다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이게 제가 뭐 특별히 이 영화를 위해서 새로운 테마를 이렇게 만든 건 많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여기저기서 썼던 음악들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거죠. 근데 뭘 붙여도 다 맞더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겸손하게, 제가 겸손한 부분 그거였어요. 갖다 붙일 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게 지금 어려워서, 이건 너무 나름, 너무 이렇게 음악이 영상을 끌어가는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선택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북한도 출신들, 안병무, 김대중, 그래서 안병무 박사도 그렇고 문동환 목사님도 그렇고 특히 그 김대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칸타타도 제가 막 작업했고, 문익환 목사님은 2000년도에 문익환 헌정 음반 12곡을 그때 다 곡을 써서 그 곡, 그 19년 전에 쓴 곡이 오늘 노래 세 곡에 나온 거예요. 마지막 고마운 사랑하라는 그래서 19년 전에 저는 사실 그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낯뜨거워요. 내 제자가 저렇게 곡을 썼으면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은데 19년 전에 류영선이 쓴 거라서 근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뭘 붙여도 이게 다 맞아떨어진다는 거, 그게 뭐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 어떤 신앙의 그 원뿌리 출발 지점, 맑은 겨울물과 같은 막 출발했던 지점이 북한도였구나. 나는 북한도를 인지하지 않고 살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의 그 발원지를 쭉 추적해 가보니까는 북한도였고,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이를테면 아까 농담을 한 얘기지만 19년 전에 그 고마운 사랑아, 이 작은 가슴, 뭐 뜨거운 마음 이런 그 노래들을 19년 후에 오늘을 제가 예견하고 쓴 것 같은, 아니 19년에 제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았다는 생각이,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짧게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그 이유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아까 제가 이제 한국 교회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 희망 자체가 시효를 다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절망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유영선 너는? 이 질문을 제가 저한테 던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 곡을 써야 된다. 곡을 쓰는 게 내가 느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고, 그게 나 자신을 공궁하든 부유하든 간에 이런 만모니즘이라는 거대한 실제, 결국 뿌리는 만모니즘인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만든 음악은 어쨌든 공표한 이상은 내 게 아니고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곡을 써야 되는 거다. 마치 만모니즘으로부터 나와 내 동시대가 구원되기 위해서 글을 쓰시듯이 저도 작곡하는 게 이러한 방법이었다. 이런 기분으로 제가 작곡 인생이 수행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뭘 갖다 써도 북한도 이 십자가라는 음악과는 잘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그냥 저 스스로가 아 참 기특하다, 잘 썼다 했던 부분은 그 15만원 탈취 사건 이후 문재인 목사님이 그 장례를 증례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 분노의 추모라는 이름을 제가 이 CD에 담기 위해서 확 어쩔 수 없이 만들었는데
그 음악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분노에 치받치면 그리고 그것을 꼭 참다 보면은 턱이 바들바들 떨리거든요. 그런 심정, 그걸 해금으로 표현했어요. 일반적으로는 필이라고 그러죠. 네. 그 바들바들 떠는 그 이게 다 꾹꾹 눌러 참는 이런 이미지. 근데 그 뒤에 이어서 그 부처모음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곡 쓸 때 제가 저한테 질문 던진 거예요. 그 너는 어떻게 살래 유영선아? 질문 던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선동하듯이 또 나에게 어떤 질책하듯이 그때 이제 뒤에 피리 소리가 쫙 나오면서 이제 청산의 전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분노의 침몰하는 음악이 저한테는 이 음악 작업을 하면서 가장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감성적으로 그런 뮤직 넘버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장님 말씀은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음악의 어떤 그 뿌리라고 할까, 이게 원료가 북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또 김용 교수님께서도 또 전공을 또 윤동주 시인을 또 하셨고 얘기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점들이 좀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유 감독님의 그 옛날 정동계 조율 그거 음반하고 그다음 문익헌 목사님 고마운 사람아 헌정 예 그거 정말 뭐 지겨울 정도로 들었어요. 아직 계속 듣고 그러는데 이번 보니까 음악이 좀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핑거 기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핑거 기타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저 일렉트릭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북이 그러니까 일반 음악에서는 안 나오는데 영화니까 막 쓰신 것 같은데 봉오동 전투나 그쪽 그런 얘기가 나오면 베이스 북이 막 쿵쿵쿵쿵 들어가는데 텔레비전 집에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어우 굉장히 많이 쓰셨구나 해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게 그 선생님이 쓰시는 그 쓴다 그러면 안 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 송정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송정미 사모가 송정미 가 그러면 안 되고 송정미 사모님이 딱 나오셔서 듣다가 하고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많이 같이 하셨겠지만 제가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좀 본인은 그 오랫동안 그냥 했던 거 샜다고 그러지만 저로서는 잘 모르지만 새롭게 좀 새로웠어요. 예, 그 익숙함의 새로움, 언캐니 같은 낯선, 약간 낯선. 이게 류 감독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경력의 소감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이거.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음악이 네, 그 음악이 북한도 십자가에서 이제 그 다른 데의 음악을 갖다 쓴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음악들 대부분은 역시 제가 만든 음악들 갖다 썼는데 그 5월 5.18 봄날이라는 이제 임철우 선생의 책 내용을 가지고 쓴 이제 일종의 저 남들의 음악극, 전 이제 음악으로 쓴 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봄날이라는 곡, 그 곡에서 썼던 곡이에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 80년 그때 이렇게 말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정서가 굉장히 치열한 장면. 그 다음에 그 3.1운동 3.1절 그 파고다 공원에서 그 이제 구움 시나이라고 구움 살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예, 살풀이 나오는데 그런 대목은 이제 그 곡의 3악장 이제 진혼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 있어서 그것도 이제 베이스 드럼이죠. 베이스 드럼이 빵빵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주된 악기는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인 걸 잘 모르시더라고 사람들이. 가야금 연주자들은 오 가야금 곡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반응하는데 그게 가야금이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 따다다다다 하는 가야금. 예. 가야금으로 주도하고
나머지 현악기와 이제 그 포리듬, 일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객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예. 얘기를 소감이라든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신 마이크를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선물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예, 맨 앞에 계신 분. 네. 목소리 크게 잘 낼 수 있는데, 네, 저 사실 이번 연도 6월에 제가 이제 윤동주의 삼가문학의 계승에 관련돼서 이제 논문을 썼었어요. 석사 논문을. 그러면서 이제 김은교 교수님의 철험이라는 책도 제가 많이 읽게 됐었고요. 한 다섯 번 정도 정독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저는 그대로 바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명동 학교라든지 명동에 이제 여자 학교가 또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김신묵 여사님 이외에도 다른 이제 많은 이제 명동 학교 출신의 여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가 좀 있을 수 있는지 그게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또 하나 또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TV나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윤동주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비판을 했었던 거는 이제 뭐 CBS나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국이 있고 기독교 뭐 영화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기독교 자체 내에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되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게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참 좋았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동시에 또 이렇게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북간도의 십자가가 1, 2, 3로 해가지고 그 이외에 사실상 많은 인물들이 또 명동학교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봤고 또 이렇게 많이 새롭게 또 다가왔던 부분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도 같이 한번 드릴게요. 그 아까 그 여성 얘기해가지고 저도 참 좋았어요. 신자 돌림이 많아진 것이 이제 그 그쪽 지역에. 여성들이 신자들 여성들이 이름 자체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여성 학교 나온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이제 그럼 윤동주가 우상화돼 있어요. 윤동주나 문익환도 그렇고 운동화도 그렇고 근데 또 그럴 만한 인물이긴 한데 허다한 증인들이 들을 이 영화에서 살려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인 것 같아요. 3.13 천여자 15만 원 탈취 사건 그다음에 여성 학교 여성 인물들을 영상으로 살려줬다는 것이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 나가지 않도록 제 생각인데 기사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누가 기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CBS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독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듯이 사마리아의 사람이 강도들 진짜 구원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기독교 신자였냐 장로였냐 11조 냈냐 안수받았냐 이런 거 안 묻잖아요. 리브라이크 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파도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 신자라고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루실 때 좀 더 넓게 다루면 어떨까 싶었어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기독교 묻지 않았던 게 대종교 세력들이에요. 동학 후예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저쪽에다가 신흥부관학교 할 때 돈 대고 해가지고 나중에 당국대로 모여가지고 당국대가 생기거든요. 당국대학교 동상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연합했는지 카톨릭하고 이렇게 좀 더 넓힐 수 있는 게 CB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기독교에 닫힌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 품어주는
그거는 CBS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넓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여기도 물론 나왔지만 가끔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러 학교들 그러면서 또 기독교 안에서 친일했던 세력들이 있거든요 저 안에서도 정말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처럼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 충성을 다했듯이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아히만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악의 평범성을 저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판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성적인 면도 있어야지 지금 개독교라든지 나아가 괴독교 지금 그 뭐 이상한 세습 딴스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뿌리가 벌써 거기에 그 친일 세력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성적으로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좀 나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로와 지금 우리 뭐 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에 있고 더 이상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무한한 프라이드를 느끼게 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넓게 신자 아닌 사람들 불교까지도 포괄하는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CBS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고 오늘 방금 질문해 주신 그 북한대 14가의 1, 2, 3가 제작이 될지 어떨지를 마침 이 자리에 감독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CBS가 해야 될 일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십자가 1으로 이미 미래의 에너지까지 다 소모를 해버려가지고요. 2탄, 3탄은 모르겠지만 저기 영광스럽게 오늘 시네이르20이라고도 인터뷰를 해서 이제 지면에 소개됐는데 우리 역사에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 하지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게 CBS의 역할이고 또 제 사명감인 것 같아서 북한도의 십자가, 뭐 무간도도 1, 2, 3 나왔는데 북한도 1, 2, 3 안 나오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북한도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여기 오신 관객들이나 이걸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고 필요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여성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동한 목사님 따님이 이제 여성 운동도 하시고 지금도 인권 운동을 하시는데 처음에 시사 완성전 버전의 원고를 보시고 저한테 질책을 하셨어요. 왜 다 남자들 얘기만 하고 인터뷰원은 왜 남자들밖에 없냐 인터뷰인 남자들밖에 없냐 왜 이렇게 성인지성이 부족하냐. 저도 뭐 이제 40대 중반 어릴 때 여성운동 페미니즘을 약간 배웠던 사람이기도 하는데 크게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았던 것들이 저 김신묵 권사님의 육성 이미 많은 알려지긴 했지만 육성 김신묵 권사님이나 문재인 목사님의 육성은 저희가 아마 사상 최초로 공개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볍지만 아니 잠깐 터치했지만 그런 정신들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산리 봉호동도 김좌진 홍범도 장군이 했지만 그 곁에는 우리 민중들이 있었고 우리 밥 지어 나르고 옷 부상자 치료했던 우리 기독교인들 북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아까 김은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증인자 민초들의 삶을 좀 다루기에 노력했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많았었는데 그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북한도 2, 3는 몰라도 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 OST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소감을 나누시거나 같이 또 질문해 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죠. 안 보이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 장로회 기독교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마음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던 와중에 전에 감독님께서 만드신 다시 쓰는 루터 로드 맞나요? 그 다큐멘터리와 또 북한도의 십자가를 CBS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에 많은 일어남, 전 그게 좋은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희망과 감동을 얻었던
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공교롭게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예전에는 지휘 반주를 했고 지금은 지휘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맘모니즘에 물드는 것 그리고 성가대의 모습 또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맞나? 라고 하는 많은 마음의 물음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용기가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또 찬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슨 뜻을 나타내길 원하실까라는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북한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들이 민주운동가라고만 알고 있었지 목사님이시라는 걸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제 주변에 많은 분들 그리고 저도 역사와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분들이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충격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늘 달고 사시는 아버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종편을 열심히 보시고요. 가짜뉴스를 열심히 매일마다 정독하시는 분의 자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신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마음의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통하여서 진짜 바라보기 원하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거란 마음으로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갈등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구나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이런 작품들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런 북한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문 목사님 형제분들 그리고 살짝 언급되지만 장준하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익히 한두 번 테레비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봤던 분들인데요. 혹시 저희가 제가 혹은 뭐 책이나 더 검색 등을 통해서 이분들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할 만한 기독교 현대사 인물들이나 혹시 도서나 책 뭐 아니면은 작품들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아버님 그러시고요. 저희 장인도 그러신 분인데 계속 정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만 보신 분에게 한겨레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태극기 들고 나가시던 분이 이제 안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한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뭐 이건 구구다 이게 아니라 정보를 드리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사과하고 같이 한겨레신문이나 사과하고 경향신문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런 영화도 같이 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이 영화는 정말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위로해주는 영화입니다. 정말 프라이드를 주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게 내 유산이구나. 이게 자랑스럽구나. 그런 프라이드를 주는 영화예요. 근데 좀 빗겨나가는데 얘기 안 한 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영상미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드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야 이 드론을 정말 이거 드론 아니면은 그 광활한 땅을 못 보여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저기를 셀 수 없이 갔죠. 93년부터 뭐 1년에 막 두 번도 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기 갔던 데들이 다 청산이 전투 있던데 저기 두레마을하고 가깝거든요. 다 본 곳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위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큰 체험인데 이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드론하고 촬영한 거하고 쇼도백 샷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 작가님 참 역할을 잘했어요. 드러나지 않게 상대 살려주고 근데 뒤에서 많이 찍잖아요. 그 신 작가님 심용환 작가님의 그래서 신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 기행하는 듯한 느낌을 쇼도백 샷이라고 그러죠. 이 어깨 위에서 찍는 거 그게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롱샷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영화를 자꾸 보면서 볼 때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같이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북간도 기독교를 이제 강연할 때 윤동주와 성경을 강연할 때 그 이쪽 교파가 하신 분들은 싸늘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김학영과 김재준, 김재림, 문재린, 뭐 강훈영 여기 출신이다 얘기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예장 목회자 무슨 수련회 가서 강연하는데 딱 하면은 딱 벽이 느껴져요. 딱 벽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기장이다 이렇게 딱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감리교에서 이덕주 목사님 또 가장 보수적인 고신에서 이만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균형 있게. 그래서 굉장히 호소력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영화를 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하신 분들은 아까 이메일이나 주소 주시면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책이나 페이스북이나 해서 그쪽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극보수적인 극수구적인 분에게 어떤 책을 드려야지 마음이 좀 돌아설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두 분이 이렇게 변화된 걸 본 사람이에요. 6.25전쟁에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자꾸 같이 보고 아버지 한번 같이 봐요 이러면서 시간이 걸리면은 정보만 드리면은 우리가 점점 이런 그 복음의 그 갚아놓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예수님의 큰 복음을 넓게 전하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도 좋지만 이런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CD가 두 장 남았으니까 딱 드리게 있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라든가 예, 네,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 그 영화 마지막 쯤에는 이제 물집 만능증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던데요. 이제 언급만 하셨는데 혹시 뭐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건지 많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걸 만든다 그러면 어떤 그 뭐 쪽으로 만들고 싶은지 뭐 그런 걸 좀 미리 나눠줄 수 있는지 해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제 다음 작품이 어떤 거냐 이거를 여쭤보시는 거죠? 그 예, 마지막에 그 다루었던 그 물질 만능 중이냐 이런 거에 관련 연계에 대해서 만일에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아 예예예 예, 예.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대답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예 감독님께 한번 말씀 그리면 다시 남겨주시죠. 오늘 주인공은 두 선생님들인데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동환 목사님이 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벽이 아직도 있고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넣고 싶었는데 바로 앞에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나 해답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언급한 것들은 아니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영화 중반부에 이제 3.1운동 부분에 이덕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되게 옛날 단어긴 하고 뭐 자본주의라는 것들도 되게 거부감이 드는 단어긴 하지만 지금 그것들이 우리의 삶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대열에 올라타는 노력,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올라타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나의 미래,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100년 전 북간도나 국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그 거대한 제국주의 앞에서 당장 그들을 이기리라고 만세 시위를 펼쳤던 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물질 만능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벽을 무너뜨리기다는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좀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그 구절을 삽입했던 거고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뭐 그거 거기와 상관없긴 한데 내년에 또 하필 전태일 열사의 40
50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맥락들을 이어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CBS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며 살았던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작품들이 어디서든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못할 것 같지만 저도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충분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지만 이 정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만 사기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태일 열사라고 얘기하죠. 전태일 열사의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또 한번 기대해 보고. 예, 예, 예. 짧게 뭐 덧붙이면, 그러니까는 관객 수가 통계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봤어요. 이제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헤어질 것을 예견하고 연애하는 것처럼 이럴 줄 알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CBS가 굉장히 외로운 선택을 한 거고 어려운 선택을 한 거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였고, 근데 이 선택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뭐 그 당시 큰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신문의 부고 정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신문의 부고란에 실릴까 말까. 1년에 2만 명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2만 명인데 그 당시 로마 지하에서. 그만한 사건이 이제 이런 인류사적인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자리매김되는 힘 뭐였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얼마 들어오지 않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던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라도 우리가 희망을 좀 이렇게 희망의 우리 편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CBS가 이 어려운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사실 예레미야 얘기 딱 꺼내면서 서경 교수가 눈물 콕 흘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 알 것 같아요. 없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고 마지막 한 분이 여기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자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각자가 늦봄이 되어야 되고 각자가 김재준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이제 의지가 필요한 것 같고, 문동환 목사님 말씀은 우리 시대는 이제 이 야만의 일본 제국주의의 강력한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를 구원시키는 이 일맥상통한 그런 일을 했듯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시대에 그 야만과 싸움에서 쉽지 않겠지만 도망가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라,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으니까 CBS가 영상 컨텐츠로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외롭지만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도 실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CBS 말고 뭐 CBS니까 이런 거 하죠. 누가 또 하겠어요. KBS 갈까요? CBS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기 칼 막스가 얘기했던 것이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벌써 저희들이 CBS 만든 대작들을 몇 개 봤잖아요. 우리 김동민 PD님께서 만드신 아프리카 선교 영화도 전 그 용산 아이파크 CGV에서 봤는데 전 그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큰 영화에서 CBS 만든 영화를 볼 수 있다니. 그 다음에 또 우리 작년에 루터 저기 종교개혁 영화, 그 다음에 이번이 나왔는데 전 이게 축적이 되면은 영화 기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나 홍보나 CBS 나름대로 마케팅이 이제 세바 씨가 그랬듯이 이런 영화 제작 쪽으로도 축적이 되고 그러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가 저는 그 다음에 제작을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그 멀티 유즈가 생기면서 원소스 멀티 유즈가 생기면서 유튜브에 올려가 있잖아요. 지금 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이 영화가. 근데 그런 수입이라든지 그 밖에 지금 CGV에서 이렇게 축적되면 1000개 올라가면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 영화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화는 제가 보는 감도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어요. 전 KBS의 아리랑 TV까지 문화
무슨 지능 공사든 감독에 대한 건 다 참여했어요. 뭐 다 의견을 내고 같이 했는데 이런 시각에서 낼 수 있는 건 CBS밖에 없었고 한번 여러분 좀 뜬금없는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 두 분 이렇게 만드신 분들 심 작은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유튜브도 있고 계속 판매망이 생기고 또 좋지 않을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예. CBS에 부탁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냥 또 마무리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주어진 건 한 장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받아보고요. 그리고 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또 한 분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 그 끝나고 오셔서 꼭 CD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게 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좀 마지막 질문치고 좀 다른 방향의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네, 그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음악이 되게 힘을 많이 실어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연기자나 뭐 연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기도 한 이런 영상에 이런 힘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음악의 힘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음악이 영화적인 장면에서의 그런 음악 혹은 이렇게 노래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 찬송가 편곡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게 좋게 편곡되어서 들어간 거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네, 이 질문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저는 이 류향선 작곡가님께서 이 한 시간 반이 넘어가는 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에 이렇게 좋게 음악 작업을 할 수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제일 뭔가 힘들었던 장면 이렇게 창작의 음악적인 창작에서 가장 아까 좋았던 곡 그 곡은 말씀해 주셨는데 좀 힘들었던 장면이 있었다면 혹시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힘든 건 이런 영화 음악을 만들면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이제 영화 음악을 전공하신다니까 이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곡은 내가 곡을 쓰다가 내가 좀 이렇게 치유돼요. 내가 쓰는 곡이 나를 치유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고마운 사랑아도 그런 그 제가 그냥 그 음악을 딱 만들고 나서 벌써 19년 전인데도 제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정말 너들 곁을 떠날 때 사실 이런 데 핑계 댔지만 사실 나 그냥 나 먹고 살려고 도망쳐 나온 거다. 정말 내가 정말 핑계 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고 또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나한테 잘못한 놈을 내 용서를 못해가지고 막 답답했는데 또 한 통화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용서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고 용서 구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는 그런 어떤 치유의 경험으로 고마운 사랑아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가 곡을 쓰면서 내 자신이 좀 맑아지는 순간 그런 경험으로 작품을 썼을 때 아마 작곡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지금 이 작업이 그런 작업이어서 그렇게 힘들 일은 없어요. 다만 내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간밤에 쓴 편지 아침 되면 딱 까맣게 까마맣게 지세워 쓴 편지를 아침 되면 찢어버리듯이 현실로 딱 눈을 돌리고 보면은 뭐가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물론 이제 예산이 많지 않아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내가 애초 우리 두 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것은 그 3.1운동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었고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건 저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작업에 뭐 이 정도 말씀 도움 뭐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5천 명 정도가 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굉장히 외로운 선택을 20대부터 했고 30대 해왔고 40대도 하셨고 50대에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주는 어떤 그 위압감 같은 거, 이게 이제 많이 힘들죠. 예. 이런 영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영화를 그 이런 음악 작업을 더 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뭐 말씀? 마지막 말이요. 예.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 마지막 말이네요. 예. 그 영화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요, 실제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다 이렇게 이거 기와 저거 찾아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그래픽해가지고 딱 도단하게 다 만들었는데 이런 작업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하라고. 그게 정말 마태복음 28장에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전해야 돼서 CBS 쪽에서는 좀 채널을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케이블 TV 번호 보면 막 몇 번이 한참 뒤로 가요.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와 이런 공간에 나온 시도는 이건 지금 뭐 5천 명 얘기했지만 저는 5만 명, 50만 명의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영어 자막하고요. 일본어 자막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을 유튜브나 이런 시장성에서 채널을 튕겨나와서 일본 관객과 소수의 숫자가 모이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이런 윤동주 하면 우리는 안 모이지만 윤동주 길 날 다 모여요. 오사카에서 2월 16일, 5월 4일 새로운 길 쓴 날, 7월 14일 체포된 날, 12월 30일 태어난 날 다 모여서 신앙송이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베와 싸우기 위해서 영혼과 같이 하는 자기네들의 멘토는 윤동주밖에 없는 거예요. 윤동주 가지고 지금 아베하고 싸워요. 아베 하는 데 보면 윤동주 신앙송이에요. 왜?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19년 동안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모임에 이것이 전해지면은 볼 거예요. 다 봐요. 그리고 아름아름 오랫동안 볼 영화라는 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일본어 자막을 넣어서 통로를 그 일본어 자막으로 해서 또 이생행 넣어야지 보게 만원 보게 한다든지 일본어 자막편, 영어 자막편 이렇게 넣어서 유튜브에 넣어서 계속 보실 수 있고 소수가 아니라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계속 오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CBS의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는 이제 저도 숙제로 가지고 이거 글을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쁜데요. 오늘 있었던 얘기들 정리해서 류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다 정리해서 글을 써서 어딘가 발표하고 제 책에 넣고 계속 이 영화가 알려지도록 아주 단행본 책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이 영화 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뿐만 아니라 누구를 우상화시키고 영웅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나온 허다한 증인들, 여성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이 영화를 만든 분들 김동민 PD님과 반 PD님의 그 요구이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했던 전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1분 31초인가 문동환 목사님이 얘기해요. 심영환 작가가 간대니까 내가 다시 사는 것 같아. 그 얘기. 내가 다시 사는 거. 그게 막 그거보다가 딱 정지시키고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 철태냐. 그러니까 내가 저분들이 하고자 했던 삶을 흉내내면 부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윤동주를 사는 거고 내가 문동환을 사는 거구나. 저분들 삶을 하면은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이제 여기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우리가 이제 5만 명으로 확산시키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이 일본하고 많이 지금 경색돼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저 용현상 감독님이 내년에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일테면은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청산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산이 전투사 봉호 정도 100주년 그런 또 기념하고 하고 혹시 어떤 계획이라든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말씀 나눠주시고요. 아니 뭐 저 내년 계획은 뭐 그래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어쨌든 죄송합니다. 질문 주셨는데 그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아서 그보다는 저는 곡을 계속 쓰고 그러니까 작곡이 이제 우리 시대의 모든 악의 뿌리인 만모니즘과의 제가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글을 쓰시는 것일 것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라. 예를 들어서 이제 문동한 목사님이 이름이 뭐지? 한 다음에 몇 초 뒤에 음악이 딱 나오나를 저는 알고 있어요. 2초 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경일 교수가 예레미야 하다 눈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늦봄 테마가 언제 나오는지 7초 뒤에 나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놈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 음악을 이 영화를 알고 있는데 이 영화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을 때 결국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 아닐까. 각자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북한도 크리처들이 보였던 그 감동 이 감동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저게 각자 할 일을 하라 이 메시지 아닐까. 이 말씀 오히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